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두암동의 신광사에 왔습니다. 무등산 신광사 추억이 많은 곳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무등산 신광사에 어머니가 자주 다니신 절이어서 많은 추억이 생각납니다. 두암동의 이순환도로 아래에 있는 신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통 사찰 수행 도량입니다. 1933년 광주에 거주하는 최동현 모친 김청재 월보살님의 시주금으로 광주시 동구 지산동 495번지 조선대학교 운동장 자리에 승주 서남사 광주 표고당으로 창건되었습니다. 그 후 1944년 10월 20일에 안해운 스님께서 인수해서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송광사 말사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법당이 협소해서 1964년에 법당과 선방을 중창하였고 1974년에 요사체가 낡고 협소해 요사체와 법당을 중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1991년 사찰이 조선대 교내에 있었던 사정으로 현재 부지인 두암동 193번지로 이전해서 2대 주지인 최경주 스님과 신경인 스님께서 대웅전 요사체 무솔당 일주문 종각 삼성강을 중창하셔서 현재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일 현재 3대 주지인 김동현 스님께서 절 살림을 맡고 계십니다. 당사찰은 호남의 명산인 무등산 줄기로서 광주 시가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해마다 호국영령 추모제를 성대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신광사 대웅전 시주자 명단이 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이 순환도로가 바로 있어요. 거기 아래 도암동입니다. 여기서 울리는 종소리
용의 호의를 받고 동자승이 무등산 신광사 잘 보셨습니까? 불교이면서 여기를 자주 찾으셨던 우리 어머님, 지 매임 여사님 생각하면서 이 절을 구경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춰 서서 나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조동화 시인의 시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어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